하이.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계속 사모은 제품들을 보여드리는 시간. 탈탈 통장. 하울 영상. 먼저 로드샵 거의? 그냥 다 거의 90%가 로드샵입니다. 먼저 더샘. 더샘에서 그냥 솜 두 개 샀어요. 더샘 소프트 코튼 퍼프. 1,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솜. 그냥 솜이에요, 솜. 패스.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제가 크림을 다 써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똑같은 걸로. 고귀한 한방울의 힘. 하라케케 씨앗 이야기. 이렇게. 좀 대용량으로 샀어요. 원래 이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였는데 좋아가지고 대용량으로 샀어요. 무난무난해서 쓰기 좋더라고요. 부담없이.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셀 때 사서 더 저렴하고. 얘는 그냥 좀 유분이 많이 도는 그런 크림인데 그래서 얘를 겨울에 쓰기엔 조금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겨울 되면 완전 쫀득쫀득한 타입 크림 아시죠? 그런 거 바르거든요. 그리고 얘를 사니까 얘도 줬어요. 더샘 어반 케코 하라케케 탄력 씨앗 앰플. 이렇게 빅 사이즈예요. 굉장히 치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돌리면은 스포이드가 나오거든요. 위에 이렇게 똑딱똑딱똑딱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시럭부시럭 이거 더샘 힐링티 가든 그린티 클렌징 워터 촉촉 보습. 이게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얘를 엄청 잘 썼었어요. 바이오다마를 쓰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바이오다마가 더샘 걸로 갈아탔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큰 걸로 다시 구매했거든요. 두 통을 다 써서 이게 정말 자극도 없고 냄새도 없고 엄청 잘 지워져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잘 지워져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두 개 사기 귀찮아서 이렇게 큰 거 하나 샀습니다. 이거 색조화장은 이거 샀어요. 이거는 더샘 샘물 싱글 블러셔 셀피 오렌지. 이런 감귤색이고요. 제가 과연 이 색을 쓸 것인가. 이런 감귤색. 다음에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근데 이런 색은 여름에 바르면 예쁜데. 지금 한겨울에. 자, 이렇게 더샘은 끝났고, 미샤로 넘어갈게요. 미샤에서도 솜을 샀습니다. 미샤 소프트 오겹 코튼 시트. 이 오겹 시트는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얘로 저는 팩하려고 샀어요. 오겹이라서 얇게 떼내서 쓰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샀어요. 미샤 시그니처 에센스 스페셜 에디션 특별기 패키지 23호. 제가 미샤의 시그니처 에센스 쿠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화려한 것도 아닌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저는 패키지는 좀 별로? 근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리필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사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이 나와서 이 패키지 가격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고 리필 두 개랑 본품 하나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21,6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거죠.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쓰기 진짜 좋은 쿠션. 건성분들 추천. 이거. 이거는 미샤 실키 레스팅 리펜스 로스트걸. 요런 컬러. 그냥 약간 벨벳 레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벨벳 레드보다는 좀 핑크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얘도 다음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를 하나 샀어요. 이번에 블러셔가 리뉴얼이 됐잖아요, 미샤가. 케이스도 튼튼하게 나왔어요. 또 등장한 전혀 쓸 것 같지 않은 색. 아까 그 더샘이랑 섞었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 그죠? 이게 되게 형광기가 많이 도는 다홍색? 요거거든요? 굉장히 형광기 많이 돌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랑 섞었으면 되게 조화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화롭게. 그 다음에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쉐이딩을 샀어요. 시나몬 모카색. 제가 토니모리 거 쓰고 있는데 그게 케이스가 다 와닥 돼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하루예요. 약간 붉은기가 있는데 저는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직 몇 번 써서는 모르고. 근데 진짜 좋은 게 가루날림이 별로 없어서 좋아요. 에뛰드 쉐딩이 가루날림 진짜 심하더라고요. 진짜 괜히 샀습니다.
네이처 리퍼블 괜찮은 것 같아요. 크기도 딱 알맞고. 그리고 이거 또 립펜슬 샀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붓이 들어있는데 정말 쓰레기. 붓은 아닌 걸로. 색상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이 아까 미샤 거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 색상이거든요. 훨씬 더 분위기 있는 색인 것 같아요. 벨벳레드보다 좀 더 차분한 그런 느낌? 아까 미샤 거는 벨벳레드에서 좀 핑크기가 많이 섞였다면 얘는 브라운기가 더 많이 섞인 그런 색인 것 같아요. 더 페이스샵. 제가 스킨케어 요거를 샀어요. 이것도 따로 주더라고요. 요런 구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4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제가 지금 비오템 아쿠아 소르스 스킨을 쓰고 있는데 얘로 계속 갈아탈까 생각 중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향도 좋고 훨씬 더 촉촉해요. 그 아쿠아 소르스보다. 아쿠아 소르스 가격도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이걸 세일할 때 사면은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미스트 샀어요. 저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미스트를 꼭 뿌리거든요. 미스트를 뿌리고 그 위에다가 바로 그냥 스킨을 발라주는 식으로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냥 수분 미스트면은 그냥 다 오케이. 괜찮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바디 클렌저 샀어요. 밀크 플러스 카밍 모이스트 크림 샤워. 이거는 이제 베이비 향이라는 제품인데 샤워할 때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섀도우 두 개를 샀어요. 지금 원 플러스 원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색을 샀는데 하나는 빈티지 로즈라는 색이고 하나는 초콜릿 색이에요. 먼저 빈티지 로즈. 차분한 말린 장미 색. 근데 말린 장미보다는 고구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질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더 페이스샵 매트 섀도우 질감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로즈 색 중에서. 여기 보시면 연보라 색에 가까운 색인데 막상 눈두덩이에 바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얘랑 홀리존이랑 쓰니까 되게 예뻤어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초콜릿 컬러인데요. 이거는 완전 진짜 나무색? 나무 껍데기 색 있잖아요. 그냥 진짜 초콜릿 색 같아요. 저가 이런 색이 없어가지고 진짜 발색 너무 잘 돼요. 이 컬러 굉장히 발색이 진짜 가루 날림 하나도 없이 너무 잘 돼요. 두 개에 3,900원. 그리고 제가 롭스에 갔는데 구경하러 갔어요. 그냥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 홍대 입구역에 있는 롭스에 갔다가 또 질렸죠. 이렇게 세 개의 닉스 섀도우 정말 싸게 파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3,600원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런 노란색 노란 옐로우 골드 발색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이런 컬러 보이시나요? 엄청 옐로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하얀색을 샀어요. 완전 매트한 색. 질감은 딱 분필. 얘를 산 이유는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베이스 까는 거를 즐겨 하는데 이렇게 분필 같은 색이죠. 그냥 분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런 약간 은펄 가득한 오묘한 색을 샀어요. 브라운도 아닌 것이 회색도 아닌 것이. 얘는 질감이 굉장히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좀 가루 날림이 심한 발색도 그렇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지도 않아요. 약간 펄이 더 주인 것 같은 이 컬러. 자, 이렇게 로즈샵 하울이 끝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더. 로즈샵은 아닌데 네이키드 3 팔레트. 제가 드디어 얘를 제 손에 넣었습니다. 1도 빨리 갖고 싶고 2도 빨리 갖고 싶은데 일단 3부터. 짜잔, 너무 예쁘죠? 짜잔. 저 진짜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 네이키드 3로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케이스도 완전 취향적이고. 근데 얘가 좀 쿨톤용이라고 하는데 뭐 어때요? 네이키드인데. 호덕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의 하울 영상은
탈탈 통장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제 통장은 또 탈탈 털렸죠.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